예, 2024년, 2024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간단하게 근황과 더불어서 요즘 탈달러 혹은 디달러라이제이션이죠. 요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또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팀즈피트가 하고 있는 일하고 같이 연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 이게 뭐냐라는 거죠. 디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D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D, 디크리즈 할때그 D, 그죠? 디크리즈, 디크리즈도 있고 또뭐 있죠? 디몰리시도 있고 디크리즈 혹은 디몰리시 요런 거예요. 디몰리시 해체한다, 감소한다, 줄인다. 뭐 해체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죠? 달러 체제를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 그게 D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 이걸 설명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달러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를 제가 뭐 국내 경제학 계를 뭐다본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 생각엔 안 봐도 비디오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한국에서 아무도 모른다. 한국 외에 외국에서는 누가 알 것인가? 라고 할 때, 외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제 생각에 한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푸틴. 이 양반은 이게 디달러라이제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푸틴에 대해서 또 한번 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이 푸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 한국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푸틴이 블라디미르 푸틴인가요? 한국에서 이 양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일단 푸틴은 이 사람 경제학 박사죠. 경제학 박사이고 뭐 박사학위를 야매로 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중화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역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죠. 역사학 전공하고 그리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 알다시피 KGB의 어떤 분석 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보기관인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안 되는 천재 말이 나왔으니까 누가 천재냐? 혹은 엘리트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천재예요. 앨런 머스크이고, 그리고 뭐 굳이 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천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왕공우 같은 사람 천재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엘리트라고 할게요. 엘리트 천재까지는 아니고 그냥 엘리트. 엘리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업 쪽에서는 비즈니스 쪽이죠. 기업 쪽에서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기업이네. 그리고 왕궁우라고 하는 분은 역사학자죠. 학자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학에서 천재까지는 모르겠고 마찬가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엘리트라고 볼수 있는 사람은 마이클 허드슨 같은 사람. 마이클 허드슨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고 그리고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도, 제프리 삭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되는가? 아마 요 스펠링 비슷할 거예요.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 마이클 허드슨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양반들이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천재라고 하는 천재가 누구냐? 제가 알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푸틴이 천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고 천재. 그리고 호주에 있는 중국계 과학자명 있죠. 이름이 뭐였나요? 호주에 어떤 중국계 과학자 수학 뭐 과학이니까 다
있는데 이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생각나면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뭐 갑자기 이 천재 얘기가 났는데 디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푸틴 같고, 그리고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양반 그 영상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마이클 허드슨 유튜브 들어가서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을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좌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좌파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클 허드슨이고, 이 양반 최근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던데, 요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시간 있으면은 마이클 허드슨이 US Imperialism, 크루그만 디달러라이제이션, 소셜리즘, 팔레스타인과 또 차이나 등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요게 어제 원데이 요고 오늘 날짜에서 어제니까 1월 14일 날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게 시간이 한 1시간 좀 넘는 영상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크루그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경제학자고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양반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작년 초였나요? 작년 초에 폴 크루그만. 이 양반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뉴욕 타임즈 NYT 타임즈의 폴 크루그만의 기고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양반 글을 참 자주 올리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 엄청 자주 올리고 있는데 작년 3월쯤에 아니죠 2022년 재작년이네. 재작년 3, 4월쯤에 뉴욕 타임즈에 올렸던 글. 글이 워낙 많으니까 뭐이 중에 어디 한번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좀더 볼까요? 뭐 찾기도 그렇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만 이 양반은 노벨상 수상한 경제학자입니다. 일단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학자인데 제가 이 양반 글 재작년 2022년 아마 3월 혹은 4월경에 기고한 글을 보고 이 양반은 경제학자인데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두고 이 사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양반이 뉴욕타임즈에 글을 올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러시아 올리가크라 그러나요? 올리가크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가크의 자산을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양반 주장을 했더랬어요. 했는데 이 양반 참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았다는 경제학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려면 이 양반 보시면 돼요. 다른 경제학자들도 아마 수준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본적으로 쩐의 전쟁이란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쩐의 전쟁이라고 제가 2022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 쩐의 전쟁일 거라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 돈 전쟁이에요, 지금. 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몇백조를 미국에서 몇백조 보내고, 유럽에서 EU죠. 유럽이라기보다는 EU에서 또 몇백조 보내고, 몇백조 보내고. 러시아 자산을 300빌리언. 그러니까. 300빌리언이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로 한 350조, 400조 정도 되겠군요. 400조. 지금 돈 얘기만 나오잖아요. 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쩐의 전쟁. 이런 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쩐의 전쟁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화폐 전쟁. 통화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통화 전쟁이고 돈의 전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미니아입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를 둘러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대리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프락시워, 프락시 대리전. 누구와 누구의 간의 대리전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제가 얘기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미 얘기를 했던 얘기잖아요. 자, 다시 또 디달러라이제이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죠. 이 디달러라이제이션의 의미를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 100%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아느냐라고 할 때, 저는 글쎄, 제가 뭐 정확히 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개발자잖아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뭐 경제학 자보다 더 잘 안다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학자들보다는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죠. 궁금한 사람들은 2022년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렇게 근거가 있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디달러라이제이션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달러를 디한단 말이잖아요. 디 하는 거. D는 뭐예요? 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클리시 한다거나 디몰리시 한다거나 또 뭐 있나요? 또 D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단어 나왔네. 두 개가 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이 두 개 다예. 디몰리시 뭐 해체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하겠다는 게 디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럼 왜 달러를 해체하거나 혹은 줄이거나 하느냐는 건데, 그럼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를 쓰겠단 말이냐, 혹은 러시아 루블을 쓰겠단 말이냐, 그죠? 루블화를 쓰겠단 말이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로 달러를 대신하겠다. 위안 맞죠? 위안화로 하겠다거나 루블화로 대신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럼 뭐냐? 브릭스에서 새로운 통화로 달러를 대체하겠다 말이냐 하는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 브릭스의 새로운 통화, 디지털 통화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혹은 러시아 근본위 통화. 러시아 루블은 금본이에요. 루블은 금본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금 1g하고 금 1g 이꼴 5000 루블. 루블 이렇게 돼 지금 환율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본이 통화로 달러를 대신하겠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전화 왔습니다. 잠깐만요. 김동. 금본위 통화로서 뭘 대신하겠다는 말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이해하려면 먼저 달러라이제이션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달러라이제이션. 그래야지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라이제이션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달러로서 달러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국제 결제 통화로 하겠다. 국제간 결제 통화로 하겠다. 국제간 무역의 결제 통화로 하겠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이죠. 이렇게 하는 통화를 우리가 이제 기축 통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기축이란 말을 누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일본어를 그대로 아마 번역을 해서 기축이란 말이 나왔겠죠. 그냥 키 커런시예요. 키입니다. 키. 기축은 키예요. 키 커런시. 근데 그 달러 외에도 키 커런시로 역할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어쨌거나 달러라이제이션은 이거 기축 통화, 달러로서 무역 결제 통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이제 각국이 포린 리저브라는 걸 가지게 되죠. 리저브. 이게 뭐냐 하니까 포린 리저브는 이걸 은행 계좌에, 은행 계좌. 국가의 은행 계좌입니다. 국가의 은행 계좌. 이게 포린 리저브입니다.
그 국가의 은행 계좌가 있으면은 국가의 은행도 쓸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의 은행 계좌가 국가들의 은행 계좌. 우리나라의 포린 리절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조가 있다. 사실 좀더 되죠. 한 3000조 좀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포린 리절브가 3000조가 있단 말은 우리나라의 은행 계좌에 3000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은행도 있겠죠. 그죠? 은행은 누구냐는 거죠. 은행이 누구냐니까 이게 바로 미국이죠.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 이꼴 은행이 되고, 그죠? 나머지 국가들 이꼴로는 고기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달러는 은행이자 또한 화폐의 발행자입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게 중앙은행이자 시중은행.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화폐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예금자. 그죠? 지금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의 의미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니까, 미국은 정말 좋죠. 정말 좋으냐니까, 미국은 하는 거는, 예전에는 미국은 인쇄기만 있습니다. 인쇄기와 종이. 플러스, 그리고 잉크도 있어야 되겠네. 잉크만 있으면은 돈을 팡팡팡팡 찍어내는 거죠. 돈을 팡팡팡팡 찍어내면은 이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되고, 이 달러를 이제 해외 외환 리저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죠. 포린 리저브. 포린 리저브로 가게 되죠. 각국의 포린 리저브.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뭐 180개 국가의 포린 리저브. 그러니까 은행 계정이죠. 그래, 은행 계정. 이걸 뭐라 그러죠? 은행 계정을 계좌라 그러나요? 은행 계좌로 보내는 거. 각국은 은행 계좌에 미국이 찍어낸 달러를 이제 예치를 하죠. 예치를 하는 대신에 그럼 미국은 뭘 받느냐? 그러면 현물을 받는 거죠. 현물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미국은 종 인쇄기와 종이와 잉크를 달러로 찍어내고 각 국가들은 현물. 이러 그러면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자동차라든가 등등등등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이걸 부등가 교환이라고 합니다. 부등가 교환. 등가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같단 말이에요. equal value. equal value. 그러니까 부등가니까 non equal value죠. 서로 가치가 다른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실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실제로 가치가 없는, 실제 가치는 없는 이걸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안 준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숫자만 주는 거예요, 숫자.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이 있고, 홍길동이 우리 은행에 돈을 무려 100만 원을 저금한다, 예금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현금 100만 원 있고 이게 우리 은행에 100만 원 예금이 있다는 말은 그냥 숫자 100만 원이 내 계정에 찍히는 거죠. 그죠? 만약 여기다가 100만 원을 또 추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숫자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1을 1로.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는 달러를 찍어내지도 않고 오직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좋죠? 그죠? 숫자만 바꿔주면은 그 숫자 바뀐 숫자에 상응하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옷이나 양말이나 기타 등등 온갖 종류의 현물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해체하겠다는 거죠. 왜 이걸 해체하느냐니까 이렇게 미국이 현물을 받잖아요. 이 현물을 왜 받느냐는 거죠. 현물.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물. 미국에 가는 각종 현물이 있는데, 이 현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쪽으로 여기 있네. 현물 들어가죠.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이 미국은 이 현물로서 그러니까 800개의 군사기지, 군사기지, 해외 주둔군의 유지 운영비용, 운영비용. 요 유지 운영 비용이 무기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Military Industry Complex, MIC, 군산복합제라고 얘기하나요? 군산복합제의 비용으로 이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현물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이 수출입, 미국의 수출입 수지, 수출입 수지는 사실상 거의 같다고 봐요. 그래서 수출하는 만큼 이꼴 수입하는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러한 이걸 이제 불로소득이죠, 일종의 이 불로소득, 이 막대한 불로소득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바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 들어가냐니까 연간 대략 1,500조에서 2,00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1,500조에서 2,000조 정도가 미국이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고, 이 불로, 이 불로소득이죠. 공짜돈. 왜냐하니까 종이도 필요 없잖아요. 종이도 필요 없고, 잉크도 필요 없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 이 돈 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은 저희 말하는 룰 베이스드 오더이 만들어지는 거죠. 룰 베이스드 오더. 많이 들어봤죠? 룰 베이스드 오더. 이게 뭐예요?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법이다. 미국이 곧 법이죠. 세계에서. 그죠? 요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 내가 곧 법인 시스템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곧 법인, 법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등이죠. 그죠? 이러한 국가들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곧 법인 현재 이걸 이제 패권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패권. 패권 국가 혹은 패권 시스템. 그렇죠? 국가원 시스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그러면 이걸 해체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체하려면은 달러를 현재의 어떤 부등가 교환의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달러 체제를 해체해야 되고, 그게 디달러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디달러라이제이션은 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유안으로 바꾸겠느냐, 혹은 근본이 통화로 바꾸겠느냐, 아니면은 브릭스의 새로운 디지털 통화로 바꿀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유안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안이, 위안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겠다, 혹은 금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겠다, 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니에요. 그거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일 뿐인데. 뭘로 바꾸냐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가격과 가치,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가격과 가치. 요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뭐, 경제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냥. 주스 들은 것 몇 가지를 좀 얘기할 뿐입니다. 주스 들은 것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가격과 가치. 가격과 가치.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가격과 가치. 가격을 이해를 하려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교차 지점.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치는 어떤 intrinsic value, 뭐 intrinsic value라고도 표현해, 내재 가치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가치는 뭐냐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죠? 주관적이고. 나한테 엄청 가치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무가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죠?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이걸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보편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가치의 보편적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어떤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은 다른 말로 하면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상품이 있으면은 이 상품이 이 상품의
가치가 뭐냐? 어떤 한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A라는 상품의 가치,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이건 뭐냐니까? A라는 상품의 이 상품이죠. A 상품의 어떤 미래 가격, 미래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것. 가격으로 환산. 요게 요렇게 얘기하면은 가치의 의미를 좀 정확히 표현, 나름 정확히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 있는데, 이 냉장고의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게 가치는, 가격은 100만 원. 가격. 가격은 100만 원인데, 그럼 가치는 얼마냐? 가치는. 가치는 얼마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가치는, 뭐, 이거 뭐 경제학, 이나 뭐 이런 걸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 좀 해보죠. 뭐 나 생각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가치는 무엇이냐는데 이 냉장고를 통해 내가 벌어들일 미래의 돈, 미래의 모든 수입, 모든 수입을 현재의 가치, 현재의 가격이라고 그러나요? 현재 금액. 이걸 현재 가치를 뭐라고 그러죠? Present value라고 영어로는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내가 냉장고가 있으면은 이 냉장고를 이용해서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냉장고로 중국집 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천 그릇 판매해서 천그릇 판매해서 돈을 잃어서 뭐 1,000만 원을 벌어들인다. 1,000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1,000만 원 벌어들인 것 중에서 이 냉장고가 차지하는 그 공헌도, 그죠? 이 수익 중에서 냉장고의 공헌 수준, 공헌도, 이게 냉장고의 가치입니다. 그죠? 벌어들이는 거는 지금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돈은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미래에 들어올 돈이죠. 그죠? 미래에 들어올 돈, 그거죠. 그 돈이, 그 돈 중에서 냉장고가 공헌한 정도, 그게 차지하는 정도가 냉장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미래의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니까, 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이자율이 10%. 이자율이 10%. 시장. 시중 이자율이 10%다. 그러면은 1년 뒤에 100만 원은 1년 뒤에 100만 원은 이걸 10%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곱하기 9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아니지. x 곱하기 아예 계산해 보세요. x 곱하기 100만 원이 이게 뭐예요? 이걸 x라는 그 현재의 금액. 이걸 현재의 금액 곱하기 1.1 해야 되겠나요? 곱하기 1.1. 그죠? 이 100만 원이 되는 거. 이 x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x가 1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산수 문제. 그죠? 자, 이게 가치예요, 가치. 가치와 가격은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은 내가 냉장고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실제 짜장면을 만들어서 어쩌고 판매하다 보니까 냉장고의 실제 효용이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실제 알고 본 나중에 1년 뒤에 정산해 보는 거죠. 1년 뒤에 정산해서 냉장고도 오고, 그죠? 냉장고도 오고, 직원 인건비도 오고, 그죠? 전기요금도 오고, 수도요금도 오고, 등등등등등등 다 따져서 계산해 봤더니 냉장고가 차지했던 공헌의 정도가 50만 원이더라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냉장고가 무려 150만 원만큼 공헌했다더라 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가치가 어떻게 50만 원어치 냉장고가 공헌할지, 150만 원어치 공헌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지레짐작으로 뭉뚱그려서 퉁친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불확실한 가격이란 불확실한 미래죠.
불확실한 불확실한 미래의 현재 추정 미래 가치의 현재 추정 금액 이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냉장고가 1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아우 내가 냉장고에서 100만 원 사서 짜장면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한다더라도 100만 원은 본전을 못 뽑겠다 싶으면은 이 가격은 고평가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냉장고를 사서 1년 뒤에 적어도 200만 원은 뽑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건 저평가된 겁니다. 저평가된 것은 사고 고평가된 것은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란 것이 있고 가치는 본질적이고 가격은 유동적인 추정입니다. 그죠? 혹은 가격은 추정적인 가치와 가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였네. 쇼펜하우어 의미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의미가 본질, 의미는 본질. 그리고 표상은 현상입니다. 현상이죠. 현상. 이거 뭐 해결 철학이라고 그러나요? 현상인데. 가격은 현상입니다. 가격은 현상. 현상이고 본질은 이제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디달러라이제이션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가격이라고 하는 시스템. 가격 시스템의 기본이 뭐냐니까. 가격 시스템의 기본. 응? 잠깐만 볼까요? 가격 시스템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행한 통화. 이걸 국적 통화라 그래요. 국적 통화. 국적 통화라 그러고 영어로는 피아트 크런시라고 불리죠. 가격 시스템은 국가가 발행한 통화. 물론 국적 화폐 이전에도 가격 시스템은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의 가격 시스템은 특히 국가가 발행한 통화, 국적 통화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거나 스태그레이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이러한 현상들인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국적 통화가 모든 국적 통화, 한국의 원화, 한국 KRW 원화잖아요. 국적 통화가 KRW가 이게 그러니까 실제 가치가 실제 가치 있는 자산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한국 원화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데 한국 원화를 내가 지금부터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100억 원을 더 찍겠다. 이걸 본원통화라고 그러죠. 100억 원을 더 찍겠다. 인쇄. 100억 원을 인쇄하는 대신에 100억 원에 상응하는 금을 내가 창고에다 넣어놓겠다. 골드. 그런 다음에 이 예를 들어서 100kg을 창고에 넣어놓고 그죠? 금고에 두고 이 금고에 상응하는 100억 원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없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그 자체로 허상입니다. 국적 통화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현대 시장이죠. 현대 시장에서 모든 가격은 허상. 허상. 왜? 가격 시스템의 토대인 국적 통화 자체가 허상이란 말이죠. 통화가 허상. 실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국적 통화의 문제. 국적 통화의 문제. 그죠? 가 바로 이제 이게 기축 통화라고 하는 달러 체제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 국적 통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기축통화라는 게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디달러라이제이션의 기본은 뭐냐니까 국적통화 달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이유 혹은 달러라이제이션이 나타난 이유 나타난
나타난 이유는 뭐냐니까 모든 국가의 국적 통화가 허상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통화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의 돈을 못 믿는 거예요. A, B, C, D가 있다 그러면은 C, A는 B가 발행한 국적 통화를 못 믿고 B는 C가 발행한 국적 통화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왕창 찍어내 버리면은 내가 받았던 돈은 가격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C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날 C라는 국가가 100만원을 더 찍어냈다. 그러면 이미 받은 B는 자기 돈이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국가 다른 국가를 믿을 수 없는 그죠? 어떤 국가도 다른 어떤 국가를 믿을 수 없는 국가의 통화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이게 국적 통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달러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달러를 대신하는 위안화나 루블화나 뭐 브릭스 통화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적 통화 방법 두 가지 있죠. 그렇죠? 국적 통화가 모든 국적 통화가 ABC 에셋 베이스드 커런시 자산 기반 화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산 기반 화폐로 바뀌든가 금본위 통화라든가 반도체나 뭐 히토리오나 뭐 우라늄이나 뭔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담보하는 형태의 통화가 되든가. 그죠?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ABC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국적 통화를 ABC로 전환. 누가 이렇게 했느냐? 러시아가 이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들끼리 합쳐서 그죠?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새로운 ABC를 설계하든 설계 및 발행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야지 디달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전자는 힘들어요. 전자는 이걸 가능하게 한 나라는 지금 러시아가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죠? 두 번째 방식은 요거잖아요. 그럼 브릭스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브릭스는 뭐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ABC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다음에 기존의 스위프트를 대신할 국제간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스위프트. 관건입니다. 관건은 어떤 ABC를 만들 것인가. 첫째. 두 번째는 그럼 실제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제 시스템. 그래 스위프트를 대신할 새로운의 대안이죠. 스위프트의 대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두 개의 관건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나머지 하나도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럼 뭐 ABC가 될 수 있는 것. ABC는 문자 그대로 자산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자산 베이스드 혹은 자산 백드 커런시죠. 그 자산이 뭐냐는 거죠. 자산 어떤 자산이 될 것이냐는 건데 뭐 금이 되거나 은이 되거나 혹은 뭐 우라늄이 되거나 뭔가 가치가 있으면 되죠.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우라늄도 되고 뭐 히토리오 뭐 어도 있고 뭐가 있나요? 반도체도 너무 좋죠. 반도체, 자동차, 뭐 선물, 뭐 옵션, 뭐 파생, 뭐 주식, 뭐 채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주식이죠. 주식. 요게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더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냐니까 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치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통화의 가치를 담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주식의 가치 평가 하는 방식인데,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Financial Statement 기초로 해서, 그런 다음에 Financial Index를 만들어냅니다. 찾아냅니다. Financial Index. 인덱스를 구성하고, 이 파이낸셜 인덱스를 통해서 뭐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든가, 뭐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든가, 뭐 시장 가격 대비 보는 가치,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 장부 가치 비율 등등등등 별의별 인덱스가 다 나와요. 요걸로 가지고 어떤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를 도출하죠. 그죠? 요거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애널리스트. Financial Analyst. 기업 가치를 이제 도출하는데, 요거 이렇게 도출한 기업의 가치를 그때 보통 이제 intrinsic value라는 표현을 쓰죠. intrinsic. 내재 가치. 그래서 이 기업이 평가한 기업의 가치 대비 시장의 주가가 높으면은 팔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기초가 됩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은 뭐 대차대조표라든가 현금흐름표라든가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등등이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느냐니까 이게 바로 분식 회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식 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표현인데 누가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마 일본어에서 그냥 뺏겼을 거예요. 뺏기다 보니까 했는데 분자가 이게 가루분입니다. 가루분. 가루분인데 밀가루 보면 밀가루 중력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등등등 있잖아요. 이 분이 밀가루 가루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가루로 뭘 했느냐니까 이걸 화장을 했어요. 화장. 여자들 화장. 여자들 화장품. 가루를 얼굴에 통통통통 찍어서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회계 문서에다가 여자들 화장하는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것을 이제 분식 회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영어로는 이걸 그냥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윈도우 드레싱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재무제표를 문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여기에 허위가 있을 수가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을 수가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허위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허위나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기업의 모든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석할 인력이 없다는 거죠. 인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허위나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을 우리 공인회계사라고 그러잖아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가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상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모든 재무제표를 분석할 만한 애널리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데 방법이 또 없지 않아요? 왜 없지 않느냐니까, 만약에 세계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고, 할 수 있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일반. 두 번째는 그리고 모든 재무제표의 기록은 오직 참임을 보장할 방법 참 true 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세계 모든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모아서 풀을 만들고 그 풀을 기반으로 ABC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산 기반 화폐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여기 된다면은? 여기 된다면. 그러면은, 모든 기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 이 기업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억 개라고 합시다. 1억 개의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 풀을 만들고 이 풀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죠.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화폐입니다. 이상적인 화폐가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거. 이게 가능하냐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작년에 코딩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시스템을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는 제주도에서 실제로 제주도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제주도에 예, 실험적으로 적용. 요 시스템 우리가 이 시스템 만든 이 시스템 팀 주피터가 만들어놓은 요 시스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한 10만 개래요. 10만 개 기업이죠. 10만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오직 참임을 보장하는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